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공항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리 재직 시절 원칙론을 고수했던 이 위원장이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적극 해결로 태도를 전환한 데 진정성이 있냐는 건데 통합당은 이 발언을 두고 실체가 없다며 부산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일각에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이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신공항 문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대형 유흥업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부산에선 이번 주 들어 영업 중인 유흥주점이 배 이상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부산시가 경찰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주말엔 심야 성업 시간대 클럽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흥주점 대다수가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번 주 들어 생계 유지를 위해 영업을 재개한 업소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오늘 고3과 중3 학생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교육부가 안내한 10가지 수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한 원격 수업을 위해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는 화상회의방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수업 중인 선생님이나 친구 얼굴에 촬영된 영상을 무단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공공배달앱 개발 경쟁이 촉발된 가운데 부산의 20개 전통시장에 물품을 지급하는 전용 독립몰인 부산장터 구축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몰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배송 서비스와 결합해 공공배달앱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장터 독립몰은 음식 배달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물품을 신속 배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